안녕하세요. 요리하는 남자 이특과 모두가 인정한 중식의 대가 여경랜다 셰프님 어서오세요. 자, 우리 중화요리 본부장이 중국에서도 한국까지 날아와서 우리 셰프님의 요리를 맛보겠다고 하시는 분들 참 많이 계신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셰프님, 중식의 길을 걸으신 지 몇 년이나 되셨나요? 75년부터 했으니까 뭐 40년 넘었습니다. 정말 무림의 고수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데요. 대가에게 배우는 이 손쉬운 중화요리 4탄 목요일인데요. 오늘 어떤 요리인가요?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일상 음식인데요. 네. 자오즈, 즉 만두입니다. 그래서 찐만두하고 군만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두를 빨리 만두러 갈까요? 그만두. 그만두. 시부님이랑 저랑 코드가 좀 맞네요. 자, 그러면은 오늘 또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재료부터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식대가의 손쉬운 중화요리 오늘 그 4탄인데요. 찐만두와 군만두, 중국말로는 지아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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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아오즈는 통칭이고요. 쯩지아오. 찐만두. 아, 쯩. 쯩지아오. 쯩지아오. 군만두는 찐지아오. 찐지아오. 자, 그러면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자, 일단 해야 할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순서로는 재료들을 먼저 썰도록 하겠습니다. 채소 같은 거 썰도록 하고요. 파하고 부추가 만두 속에는 제일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추 이제 곱게 썰도록 할 건데요. 부추 이렇게 곱게 썰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추가 또 영양 만점이라면서요. 예, 예, 그렇죠. 이게 좀 혈액순환도 잘 되고 그래서요. 예. 부추는 좀 몸에 좋은 것 같아요. 겨울에는 이제 이런 이건 조선 부추인데 또 이렇게 겨울 부추에 나오는 거는 볶아 먹으면 또 되게 좋습니다. 제가 예전에 중국 촬영이 있어서 산둥 지역으로 갔었는데 네. 그때 이제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뭐 만두 비슷한 걸 이렇게 부쳐서 파는 걸 먹어봤거든요. 그때 부추가 들어갔는데 부추가 굉장히 크고 널찍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품종이 조금 틀린데요. 그래서 맛은 비슷한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보통은 굵직하게 쓰는 이건 아주 곱게 쓸 거예요. 만두 소에 넣을 거니까 그래서 여러 결례로 이것도 곱게 파를 넣게 되면 만두의 향이 좀 좋아져요. 네. 자, 이 정도만 넣도록 하고요. 푸짐하게 썰어주시고 여기 네. 워터 체스넛 슬 넣게 되면 씹히는 맛이 이건 또 싹싹 씹혀서 좋습니다. 네. 근데 이 만두 속은 자기가 뭐 좋아하는 것들 잘 다져서 넣으면 되는 거죠? 네, 새우 같은 거 이렇게 같이 곁들여도 되고요. 여러 가지 그런 거 하셔도 되고 뭐 생선 같은 걸로 해도 되네요. 생선 만두는 또 중국의 북방에는 생선 만두가 되게 맛있어요. 아, 생선도 들어가요? 네, 생선으로 하면은 이게 엄청 즙 같은 게 많이 나와갖고요. 네. 생각보다 한국에서는 그게 많이 못 먹는데요. 그쪽 지역에는 그 만두, 삼치 만두라는 게 있어요. 삼치. 삼치로요, 예. 그 삼치 살로만 하는 건데, 그거는 아주 좀 약간 기술도 좀 필요하긴 하는데, 그게 되게 맛있어요. 혹시 여기 워터밤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워터 체스넛. 예, 네, 이거 제가 이거 먹어보니까 식감 자체가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연근이랑 좀 비슷했거든요. 네, 근데 그래도 연근이 그 맛을 못 따라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냥 보통 이걸로만 하긴 하는데요. 중식 재료 파는 데 가면 워터 체스넛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걸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고기 넣어주시고 만두를 먹게 되면 만두가 잘 된 만두는 딱 깨물었을 때 즙이 나오거든요. 확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돼지고기를 많이 쓰는데
내가 돼지고기는 생강을 즙을 좀 넣습니다. 잡내를 좀 잡아주는 건가요? 네, 돼지고기 그런 특유의 냄새를 싫어하는 네. 분도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해갖고 좀 주물주물 하셔가지고 간은 먼저 안 넣고요. 이게 생수인데 물을 조금씩 넣어요. 물을 넣어요? 네, 이걸 치대는 거예요, 이제. 제가 즐겨 쓰는 게 치대는 거 있잖아요. 네. 한쪽 방향으로 하게 되면 이게 물이 들어갔어도 다 스며들어가지고 물이 흘러나오지 않거든요. 한 번에 다 넣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넣거든요. 그래서 원래 진짜 만두집에는요, 새벽부터 일어나고 이 만두 속 고기를 이렇게 돌리는 것만 한 서너 시간씩 하는 데도 있어요. 그 진짜 내공이죠. 그 안에 정성을 다 들이는 거니까. 그 지금 계속 물 많이 들어간 것 같지만 네. 이렇게 점점 풀어지면서 고기가 부드러워지거든요. 다 풀어지면은 그때 이제 간을 넣을 거예요. 이 정도까지만 해고요. 더 여기서 많이... 중요한 건 한쪽 방향으로만 해줘야 되는 거죠? 네, 그래야지 물이 그 안에 다 머금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간장을 조금 간장, 넣을 건데요. 네. 한 수저만 퍼주세요. 한 수저. 네.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고요. 올려주고요. 하나 더 이제 네. 굴소스. 하나는 많을 것 같고 네. 조금 그 정도. 네. 그래서 잠깐만 깔끔하게 네. 잘 섞어주시고. 그럼 셰프님 예전에 이제 40년 그 전에 한번 그 과오로 좀 돌아가면 네. 그때도 셰프님은 처음 중국집을 오픈을 했었던 거예요? 아니 저는 근데 이제 쫄다 보니까 네. 배우러 들어갔죠. 아 혹시 그 중국집이 아직도 있나요? 없더라고요. 아유 참기름 네. 좀만 넣으세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만두 속이 준비가 다 된 거고요. 자 오늘 저는 그 셰프님에게 새로운 만두 양념을 좀 이렇게 마스터했는데요. 시중에 그 판매하는 그 만두만 봐도 정말 다양하게 참 많잖아요. 근데 이 속재료에 따라 맛도 천차만별인데 중국에서도 그 고기 만두 말고 또 다양한 것들 뭐 만두 종류가 혹시 있나요? 속재료 같은 경우는 삼치 만두 혹은 두부로 하는 것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새우로 하는 것도 있고. 아. 특이한 거는 마늘만 넣고 하는 것도 있어요. 마늘 만두가 있어요? 생각보다 되게 맛있어요. 아. 찐 만두를 만들어서 그걸 구워가지고 군만두가 되는 건데요. 아. 반죽은 익반죽이에요. 그래서 물을 지금 끓이고 있는데요. 네. 넣고 눌러 그래도 많이 들어가겠죠. 이 정도 한 번에 많이 붓지 말고 조금씩 이 모두가 덩어리 질 때까지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뜨거운 물로 해주네요. 네, 익반죽. 또 물 만두는 찬물 반죽으로 해갖고요 단단하게. 아, 그 차이점이 있네요. 네, 그래서 틀리더라고요. 이게 지금 덩어리 지는 거 보이죠? 네. 근데 이제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이게 다 덩어리 질 때까지. 아. 어느 정도 되면은 마지막으로 한번 뿌려주면 적당하게 반죽의 농도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서 덩어리 지도록 하고요. 또 치대 줘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반죽이 지금 거칠잖아요. 네. 다 덩어리질 수 있게 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걸 뺄게요. 밑에서 할게요. 네. 이제 좀 흔들려요. 그럼 반죽이 어떻게 될 때까지 이렇게 계속 해줘야 되는 건가요? 지금 뒤도 거칠잖아요. 네. 부드럽게 될 거예요. 부드럽게. 약간 이렇게 치댄다 그러나 이렇게 이제 계속 주물러 주고요. 네. 이 만두가 굉장히 좀 오래된 음식인가요? 네, 그래서 만두는 사실 그 말 그대로 야만인의 머리라고는 뜻인데요. 야만인의 머리요? 네, 옛날에 그 삼국지에 나온 제갈량이 네. 이제 그 고사를 지낼 때, 제사를 지낼 때 그 네. 적군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제사를 지냈는데 너무 잔인해가지고 그걸 이제 큰 밀가루로 만들어갖고 사람 머리 좀 크게 만들어서 네. 그걸로 이제 제사를 지냈는데 그게 점점 변해가지고 이제 했는데요. 사실 우리 한국에 있는 그런 만두는 네. 교자라고 할 수 있고요. 만두는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아무 속이 없는 걸 만두라고 합니다. 아~ 중국에서는 그렇게 분류를 하고요. 이제 한국에서는 우리가 다 이제 만두라고 불리긴 하는데 교자라는 게 좀 덜 익숙하긴 하죠. 그러게요. 그럼 이 만두를 제갈량이 만든 거네요?
유래가 정확히는 아니지만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좀 아까보다는 좀 많이 좋아졌죠? 네네. 일단 이렇게 자 이렇게 한 후에 보통은 잘 안 되면 이제 칼로 자르는데 이거는 띄는 거죠. 이렇게 집어넣고 네. 뚝 뚝 셋 넷 밑에다 넣을 거예요. 네. 이렇게 한 후에 여기다 밀가루를 살짝 뿌려서 만두 하면은 뭐 냉동 만두라든지 그냥 만두피 사가지고 속만 넣는데 야 이렇게 해갖고 이제 여기 띄는 데 있잖아요. 네. 띄는 데 이렇게 눌러 주시는 거예요. 오. 이런 식으로. 꾹꾹. 꼭 소리가 나야 됩니다. 꾹꾹. 예. 이게 가운데면 손을 약간 중간 조금 오른쪽으로 하고 이거를 중간으로 하고 그래야지 이렇게 떨어지면 이게 힘이 안 가져 있어. 아 예. 약간 중간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요. 우리가 그 수타면 파는 데 가면 거기 이제 이렇게 수타면 치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 앞쪽에는 볼 수 있게 이렇게 유리로 해놨거든요. 약간 그런 것처럼 그런 느낌이 좀 물씬 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럴 때는 한 번씩 고개를 들어서 웃어줘야죠. 어떻게 한다고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 보시는 분들 기분 좋죠. 눈이 마주치면 어색하면 안 되잖아요. 하지만 속은 엄청 힘들죠. 빨리 끝났으면 좋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밀어주시고요. 그 아. 절반 이상 되게 되면 뭐냐면 지금 다 네. 밀어놓게 되면 말라버리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서 반죽을 좀 소를 많이 넣어갖고 네. 누르고 누르고 누르고. 어 모양 너무 예뻐요. 이제 주름을 잡는 거죠, 주름. 예.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보기에는 쉬운 것 같은데 해놓으면 주름 잡히는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어렵죠? 근데 좀 자기가 좀 연습을 해야 될 거예요. 금방 하시는 분도 있긴 하는데요. 예. 어, 예쁘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둘이 붙어 있으면 안 되고 왜냐면 예. 이게 붙어버리니까. 터져버리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물을 끓이고 있는데요, 물은. 끓고 있을 때 집어넣고 6분 정도 찌면은 찐만두가 완성이 돼요. 네. 자 이렇게 하고. 네. 우리나라 그 예전에 보면 송편 이렇게 빚을 때. 네, 비슷해죠. 예, 예쁘게 만들면 예쁜 아들 딸 난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만두 이렇게 예쁘게 빚으시는데 자녀분이. 그래서, 네, 그래서 저 아들만 둘 낳았는데요. 네. 처음에는 되게 기분 좋았죠. 아들만이니까 싹 그랬는데. 아, 네. 알고 보니까 아들보다 딸이 더 좋더라고요. 크니까 어, 네. 애들은 자기밖에 모르던데. 많이 서운하신가 봐요. 뭐 그래도 장가 갖고 손녀를 내 저 네. 놔줬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그걸로 위안이 되는 거죠. 네. 군만두도 군만두 직전에 할 작업은 무조건 찐만두를 먼저 만들어 주는 게 일이에요. 그렇죠. 찐만두를 만들어 가지고 다시 그거를 군만두 합니다. 아. 자, 찌고 있는 상태에서 6분 정도가 제일 좋아요. 네. 자. 불 세게 틀어주시고 네. 뚜껑 닫아 6분 정도 네. 자 저희가 좀 미리 쪄둔 만두가 여기 옆에 있죠? 네 그래서 네. 만두는 다 된 것 같고요. 아, 제가 완성 접시를 좀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찐만두 만두가 좀 푸짐합니다. 네. 자 이렇게 정말 간단하게 찐만두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속이 꽉 찬 찐만두가 완성이 되었고요. 자, 이어서 바삭한 우리 군만두도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만두. 네. 쪄낸 만두로 이제 구울 건데요. 네. 팬에다가 약간 기름을 넣어가지고 어쨌든 기름을 좀 많이 넣고 하면 바삭 튀긴 것 같은 느낌인데 그건 이제 자기 기호에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약간 기름이 좀 덜 뜨거워졌지만 이런 식으로 굽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이제 계속 이렇게 움직여주는 거죠. 반은 튀기는 거죠. 아. 이거는 진짜로 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속이 꽉 차가지고 네. 딱 드셨을 때 즙이 아마
그래서 만두를 먹을 때 이제 제가 만든 만두 항상 그런 손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말씀드리는 꼭 고개를 약간 앞으로 해라고. 앞으로요. 먹다가 딱 흐르니까. 네, 아. 넥타이나 혹은 옷에 흘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딤섬 같은 거 먹을 때 먹기 전에 젓가락으로 구멍을 피옹 내서 안에 즙을 쑥 뺀 다음에 먹잖아요. 네, 그것도 요령이죠. 한 번 뒤집고 다시 한번 뒤집어서 할게요. 그러면 색깔이 지금 비슷하게 됐는데. 노릇노릇해. 네. 이쪽 위에도 해줘야지 전체가 바삭거리는 네. 색깔이. 왜냐면 이게 이렇게 하게 되면 좀 단점은 이게 그때부터 즙이 안에 녹아버리고 흘러나오니까 이제 뽀글뽀글 튀죠. 그러겠네요. 근데 이제 즙이 없는 상태라면 만두 싸기는 되게 편해요. 아. 그 만두라고 저희들은 이제 안 치거든요. 그렇죠. 예. 즙이 있으면 약간 이렇게 군만두를 하게 되면 좀 그런 게. 자, 일단. 오! 비주얼 나오네요. 그렇죠. 네. 역시 찐 만두도 맛있긴 하지만 이 비주얼로만 봤을 때 역시 튀긴 거 혹은 굽는 게 훨씬 좋죠. 맞습니다. 자, 일단 그 좋은 게 일단 찐 만두 하나만 있으면 찐 만두도 먹을 수 있고 굽 만두도 먹을 수 있고 그렇죠. 저희들이 만두를 쌀 때는요 찐 만두 나면 찐 만두를 먼저 그냥 넙죽 주워 먹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튀깁니다. 셰프님 혹시 오늘 만든 이 군만두에다가 어제 만들었던 그 깐풍기 소스를 입혀서 먹어도 맛있죠? 이제 아마 그것도 색다른 맛이겠지만 그런 요리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은 이제 뭐든지 응용하는 세상이다 보니까요. 네. 그래도 충분히 맛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많이 못 들어가겠네요. 세 개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 담고 이거는 누구 거죠? 만든 사람 겁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군만두가 완성되었습니다. 최고의 요리비결 이번 주는요. 중식대가의 손쉬운 중화요리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흔히들 많이 먹었던 바로 만두. 만두 중에서도 찐만두와 군만두를 함께 만들어봤는데요. 자, 일단은 어떤 또 맛의 차이점이 있는지 네. 제가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찐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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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끈따끈합니다. 약간 고개 숙여야 된다고 그랬죠? 네. 많이 뜨거울까요? 뜨겁진 않을 거예요, 이제. 육즙이 너무 많으면은 좀 우리가 안 좋아할 수 있는데 이 정도 적당한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한입 베어 먹으려다가 이거는 한입 베어 먹어서 너무 아쉬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한입에 다 넣었거든요. 근데 약간 만두가 손바닥만 해가지고 목매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었는데 충분한 그 넘치지 과하지 않은 그 충분한 육즙이 내려놔서 충분히 먹는 데 좀 부드럽게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소리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아삭아삭 씹히는 거. 아삭아삭 씹히는 네. 소리 옆에서도 들려요. 들리시나요? 그게 이름이 워터 체스넛. 워터 체스넛 이것 때문에 여기서도 좀 육즙이 같이 나오지 않나요? 네. 그래서 육즙에다가 그 사각 씹히는 맛이 네. 너무 좋고 뭔가 만두를 같이 먹는데 과일을 씹는 그런 사각사각 느낌이 좀 나서 상큼함도 좀 더해주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간도 좋았나요? 간장 안 찍어도 이 안에 충분히 다 돼 있어요. 아, 그동안 이 만두를 너무 서비스 개념으로 생각했던 저를 비롯해 많은 분들 다시 한번 만두에게 좀 미안하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이 찐만두를 바로 튀기면 되거든요. 군만두가 되거든요. 아, 이거 보세요. 비주얼이 노릇노릇한 것이. 아. 자, 수제였답니다. 아, 수제죠, 그렇죠.
진짜 음식은 되게 잘 드시네요. 와. 제가 잘 먹기보다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셨는데 못 먹는 게 이상한 겁니다. 찐만두는 뭔가 만두의 그 고유의 맛, 담백함을 느낄 수 있다면 원래의 맛. 예. 이 군만두는 어떻게 보면 한번 튀겼다라는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함축적인 그 확 끌어당기는 맛이 더 강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씹을 때 그 바삭한 네. 그 맛도 있어가지고 아마 맛에 일미를 더하는 것 같아요. 안에 워터 체스넛도 사각사각 씹히지만 이 겉에 만두피도 바삭바삭도 씹히니까 아, 이 씹는 맛이 정말 맛있네요. 셰프님 와 너무 행복합니다. 이번 한 주는 정말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이번 한 주로는 셰프님이 하실 수 있는 요리가 너무 좀 빙산의 일각이잖아요. 더 많이 할 수는 있는데 네. 한계가 있으니까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제가 네. 또 열심히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하루의 시간이 더 남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벌써 가시려고 그러셨나요? 죄송합니다. 어디 가시려고요? 가실 땐 마음대로 못 가십니다. 자 그럼 내일은 이제 셰프님과 제가 이제 함께 만들어 보는 날인데 좀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싫으세요? 많이 불편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너무 궁금했어요. 네. 아 지금 뭐 내일 취소할까요? 아니 아니. 아, 예. 내일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할 뿐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특기 채널입니다. 오늘의 요리 꼭 만들어 보세요. 오늘의 요리 찐만두와 군만두를 다시 살펴볼까요? 찐만두는 먼저 부추, 대파, 물밤은 잘게 썰어주세요. 다진 돼지고기에 생강즙, 물을 넣어가며 치대줍니다. 간장, 굴소스, 후춧가루, 부추, 대파, 물밤, 참기름을 섞어 만두소를 만들어주세요. 밀가루에 소금을 섞고 끓는 물을 조금씩 넣어가며 익반죽해줍니다. 반죽을 돌돌 말아 적당한 크기로 떼어낸 뒤 밀대로 밀어 만두피를 만들어주세요. 그런 다음 만두피 안에 만두소를 넣어 주름을 잡아가며 빚어줍니다. 예열된 찜기에 빚은 만두를 넣어 6분 정도 쪄주세요. 마지막으로 접시에 예쁘게 담아주면 찜만두 완성! 군만두는 달군 팬에 기름을 넉넉히 두르고 찜만두를 올려 노릇노릇하게 구워주세요. 그런 다음 접시에 먹기 좋게 담아주면 군만두 완성! 오늘의 요리 찐만두와 군만두로 맛있는 한 끼를 즐겨보세요.